신비 아파트 다음 시즌 고스트를 미리 선발해보는 시간 고스트 오디션.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저 걸음걸이 뭐야? 기분 나빠. 나는 뭐더라? 아 맞다, 나는 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좀비 씨.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죠? 냄새? 냄새가 무슨 말이지? 혹시 좀비 씨 제 말 이해 못하세요? 대답은 안 하시고 자꾸 왜 이러세요? 다시 돌아온 키클라스의 퀴즈 타임. 좀비는 죽은 몸이 살아 움직이는 고스트. 뭐라고? 그래서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거라고. 그리고 멈춰버린 뇌 때문에 멍청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퀴즈! 좀비의 IQ는 몇일까요? 떡딱떡딱. 정답! 혹시 100? 땡! 아닙니다. 돌고래 IQ가 70이잖아. 그래도 돌고래랑 비슷하겠지. 정답 70! 땡! 아닙니다. 정답이 뭐지? 정답! 리온! 한 40? 딩동댕! 리온 정답! 뭐? IQ 40? 완전 멍청하잖아. 에이, 괜히 잔뜩 겁먹었잖아. 하지만 저 녀석을 얕보면 절대 안 돼. 좀비는 멍청한 대신 본능에 아주 충실하다고. 지금 우리를 아마 먹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우리를 먹이로 생각한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우리를 먹이로 생각하신다는 게... 뭐라는 거야? 말이 너무 어려워. 내가 여기 왜 있지? 뭐야? 저거 사람이었잖아? 잡아먹어야겠다. 좀비 씨 왜 이러세요? 저리 가세요. 이리 와. 좀비에게 쫓기다니. 어떡하지?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요술을 부려야겠어. 개개. 이 신비님의 요술을 보여주겠어. 개개. 멈춰라, 좀비. 스마트 요술. 개개. 엄마야, 나 살려.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부터 인터뷰 잘 해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갑자기 좀비가 온순해졌어. 신비야, 좀비한테 어떤 요술을 부린 거야? 요술 성공! 깨깨! 저건 스마트 요술이야. 난폭한 고스트를 상대로 지능을 높여주고 온순하게 해주지. 사람을 잡아먹는 짓도 하지 않을 거야. 우와, 신비 짱짱. 그런데 저 요술은 빨리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디션을 서두르라고. 오케이, 오디션 빨리 끝내버리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좀비 씨의 개인기는 무엇인가요? 개인기요? 강림 씨가 나를 한번 공격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음 본 고스트를 공격을? 구하리. 하하하하.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인기는 어떤 공격에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와, 개인기 완전 세다. 그러면 필살기는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필살기는 사람만 보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꿀꺽? 이상하다. 왜 강림 씨를 보니까 갑자기 군침이 도는 거지? 맛있겠다. 먹고 싶어. 좀비 씨 정신 차리세요. 깨물. 좀비 씨, 강림이를 깨물어 버리면 어떡해요? 내가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좀비에게 걸어놓은 스마트 요술이 내 생각보다 빨리 풀리고 있어. 방법을 찾아야 해. 강림이가 좀비에게 물려버렸어. 어떡해. 저거 봐. 강림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강림아, 너 괜찮아? 하리야, 여기서 어서 나가. 널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 요술이 풀리기 전에 여길 빠져나가야 해. 얼른.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좀비로 완전히 변하면 내가 널 해칠 수도 있다고. 바보야. 아니, 바보는 바로 너야, 최강림. 난 널 반드시 구해낼 거라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노? 여보세요? 그래, 내다 금비. 네, 내가 보낸 메시지 받았지? 네, 혹시 그거 가지고 있나? 엄마야, 잘됐대. 그럼 네 준비하고 있으래이. 하리야, 내 방법을 찾았대이. 얼른 고스트를 소환시켜야 된대이. 소환하라고? 어떤 고스트를? 바로 백일기래이. 백일기를 퍼뜩 소환하래이. 어렵지 않지. 오케이, 소환! 짜잔, 백일기. 좀비의 요술도 다 풀려가고 있어. 나 배고파, 배고파. 지금이야, 가라, 백일기. 오케이. 그런데 좀비는 어떤 공격이든 이겨낸다며. 백일기의 공격이 무슨 소용이야? 저건 그냥 공격이 아니야. 바로 좀비 바이러스 해독 주사라고. 따끔합니다. 꾹. 왜 찌르는 거야? 왜 이러지? 이상해. 엄마야. 백일기, 여기야. 강림이. 강림이한테도 주사를 놔줘. 주사? 나 주사는 좀 무서운데. 야, 천하의 최강림이 주사 맞는 거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강림, 어서 주사 맞자. 하리야, 그래, 나 주사 맞을 거야. 누가 안 맞는데? 백일기, 나 주사 좀 살살 부탁해. 알겠습니다. 따끔합니다. 꾹. Oh no. 아파. 오늘도 완전 난리 법석 오디션이었어요. 난 너무 감동적인 오디션이었던 걸. 하리야, 정말 고마워. 너도 항상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나도 똑같이 했을 뿐이야. 그럼 좀비의 심사 결과 바로 확인해볼까? 보여주세요. 좀비는 찬성이데이. 우리 같은 똑똑한 도깨비들이 뭐가 무섭다꺼. 좀비 전마 정도는 시군죽 먹기래이. 금비야, 모르는 소리. 좀비는 원래 때로 몰려다닌다고. 우르르르 때로 나타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걸. 난 반대. 난 좀비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반대. 난 찬성이야. 좀비가 되어버린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좀비의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술사가 죽은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것이라는 썰.
군사 실험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좀비가 되어버렸다는 썰.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이 좀비가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외국 고스트이다 보니까 아마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윙, 윙, 윙. 모기에 물리는 것도 싫은데, 아, 좀비에 물린다니. 난 반대. 와, 오늘도 3대 3으로 의견이 딱 나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좀비가 신비 아파트 다음 시즌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면 1번, 에이 얼씬도 하지 말고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면 2번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오디션으로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 안녕. 뽑아줘.